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네, 오늘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네, 이렇게 새벽 일찍 나와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 콜센터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구독, 네,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네, 어제도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18,230원에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아, 진짜 합병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제발 그냥 합병 무산됐다라고 그냥 두산 그룹에서 그냥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금감원이던 네, 이대 주주인 국민연금에서도 제 반대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무슨 깡다구로 두산 그룹이 계속 이렇게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혹시나 좀 궁금하신 거나 네, 뭐 문의사항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주식 콜센터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010 네, 4172에 8706번으로 궁금하신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사항 등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주식콜센터에게 문의 주세요. 제가 솔직히 방송, 아침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면 저 혼자 그냥 주저리 주저리 떠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제일 많이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172에 8706번으로 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주식 콜센터 전화번호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투자자별 매매 현황도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네, 어제 거래량도 있지만 네,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어제 소량 좀 매수를 하셨고요. 외국인 기관 네, 보험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은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금융투자, 투신, 네, 그 다음에 내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나왔는데,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서,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보유해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매도해야 되나, 이런 걱정 참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주식 콜센터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딱한 가지가 있어요. 제발 손실 보시면서 절대 매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도 금지. 손실 보시면서까지 매도는 하지 마세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그래, 나 그냥 이왕 이렇게 된거나좀 기다려보고 수익에서 매도하겠어.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그냥 보유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거래 정지가 된다거나 3부 토건처럼 뭐 적정 감사 의견 거절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우리 원전 관련해서는 24년도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호재와 이슈는 계속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주주님들 힘드신 거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궁금한 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주식 콜센터에게 언제든지 문자 주세요. 궁금하신 부분. 주식 콜센터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힘내시라고 주식 콜센터가 선물도 하나 들고 왔어요. 어유 죄송합니다. 무상증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상증자 한다는 게 아니라요. 9월 달에 무상증자가 들어가는 선물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1대 9. 한 주만 사도 9개의 주식을 주는 무상증자. 네, 요 선물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힘내시라고 제가 준비해 놨고요. 010-4172-8706번으로 네, 무상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무상증자 요 선물 우리 주주님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네. 자꾸 이런 뉴스에서, 기사에서 자꾸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두산 바켓, 두산 로보틱스 합쳐야 기업 가치 뛴다. 네, 우리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속 터져 죽겠는데 이런 기사 합쳐야 된다.
뭐 이게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기사들 진짜 화납니다. 이거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뒤통수 치는 거잖아요.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사들은 무시해 버리세요, 주주님들. 저는 이런 기사들 진짜 볼 때마다 짜증납니다. 박해 분리 옳다. 옳긴 뭐 옳을라. 옳긴 뭐가 옳은데?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진짜 두산 에너빌리티 본원 경쟁력 업 연결 별도 실적 갈려 영업이익 전년 대비 37.4% 떨어졌고 박해 둔화됐다. 별도는 13.6% 상승했고 원자력 터빈 성과 가시화 연 6.3조 원 수주 기대감 1월에서 7월 2조 5천억 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자꾸 우리 주주님들 기만하네요. 이런 기사들이 우리 주주님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본원 사업 경쟁력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자력과 가스 터빈 성과가 가시화하며 수익성 개선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에요. 네. 두산 박해 분리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장 구도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1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두산 에너빌리티의 연결밀 별도 기준 실적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산 박해 등 자회사 실적을 포함한 연결 기준 수익성은 둔화한 반면 두산 에너빌리티 본원 실적만 나타내는 별도 기준 수익성은 강화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거는 니들 생각이고 개인 투자자님들 10원 하나 손실 보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네, 이말꼭 두산그룹에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4조 1,500억 원, 영업이익은 3,0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아유, 죄송합니다. 8.6%, 37.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반기 순이익도 16% 줄어든 2,208억 원에 머물렀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박해 46.6%, 두산 퓨어셀 30.33%, 두산 큐벡스 100%등 자회사 실적을 연결 기준 재무제표 작성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나 일단은 합병 반대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돈 업은 기사들은, 네, 제발 좀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도약 전환점, 두번 다시 위기는 없다. 두산 사업 재편, 지금이 골든타임. 채권단 조기 졸업으로 부활 신호탄. 테스나 인수, 로보틱스, 성장, 젠걸음. 시너지 사업 뭉쳐 클린터와 네, 실현도 클린 에너지 등 3대 축 재편제도 발판. 무려 128년 두산의 국내 최고 기업 타이틀이 거저 유지된 게 아니다. 업의 전환과 신사업 도전은 유구한 두산 역사의 DNA다. 네. 아, 이게 이때부터 우리 주주님들 뒤통수 때렸구나, 두산이. 아, 진짜 열받는다. 네, 우리 주주님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건설 업계에서 유럽 원전 시장 진출 교도부 확보 집중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네, 원전 관련해서 지금 유럽 원전 시장 진출 움직임이 본격화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관련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뭐 중동 그 다음에 아프리카 등 이렇게 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조금만 힘내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만원, 10만원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제 곧 있으면 발표될 원전이 있습니다. 불가리아 원전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원전도 이슈가 있습니다. 네, 요거 곧 있으면 발표가 되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루마니아 SMR 사업은 세계적으로 SMR 개발에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스케일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도이쉐슈티 지역에 위치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462메가와트 규모의 SMR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 상업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좋은 호재와 이슈,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절대 손실 보시면서까지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 콜센터가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돈 버실 수 있는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힘내 주시고요. 주식 콜센터는 우리 주주님들 진짜 10원 하나 손실 보는 거 원치 않습니다. 두산 합병딜 논란 여전, 주주 보호는 없었다. 이게 맞는 기사죠. 오너가 지배력 강화에만 초점.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손실은 누가 봐. 지들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님들이 손실을 그대로 보는데 너무 열받습니다. 자,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두산그룹 분할합병 국민연금이 무산시키나? 이거 당연히 국민연금에서 무산시켜야지. 두산에너빌리티 2대주주 매수청구권 행사하여 주목. 2대주주 진짜 이런 거는 2대주주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두산그룹에서 개인 투자자님들 진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고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주머니 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수탁 자책 임금 실은 환경, 책임 투명 경영, 평가 미흡, 예상치 못한 우려 등 발생 시 단순 투자를 일반 투자로 높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일반 투자로 바꿔가지고 이거 합병 무산해야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거 진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네 수익 보전해줘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퓨얼셀 하락, 특히 두산 퓨얼셀 9 거래일 만에 2% 낙폭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최대 1,500억 회사채 발행. 아,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뒤통수를 또 때리네요. 네, 네 달 초 목표, 올해 두 번째 조달, 평가 엇갈리는 지배 구조 개편 변수. 진짜 아휴, 제가 두산그룹 여기서 방송에서 진짜 심하게 욕하고 싶지만 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참겠습니다. 전부다 연배 많으신 주주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샤 솔직히 양아치 짓거리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금감원은 이런 회사 가만히 냅두면 안 됩니다. 두산그룹 핵심 계열사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두 번째로 공모채 시장을 찾는다. 이달 수요 예측 거쳐 다음 달 발행을 계획 중이다. 9월 만기가 돌아오는 공모사채 차환을 위한 조달로 관측된다. 아휴, 참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힘들게 하는, 힘들게 만들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그룹 참 두산그룹 참 싫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 실적 호조에 힘입어 신용등급이 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다. 연초 발행을 앞두고 한국 기업 평가와 나이스 신용 평가가 BBB 플러스로 등급을 올렸다. 6월 정기 평가에서도 상향된 등급이 유지됐다. 원전 수출 증가와 신사업 성과 등이 상향 조정의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우리 주주님들 주머니 털어가려고 하죠? 네, 우리 주주님들 하지만 우리 원전 관련해서 계속 네, 이렇게 좋은 호재와 이슈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주주님들 주식콜센터와 함께 힘 내시기 바랍니다. 주주 설득 어렵네. 당연한 거 아니야? 두산 개편 정정신고서 제출해도 주가는 하락. 아유, 이게 당연한 거죠. 우리 주주님들. 저는 우리 주주님들, 저는 합병 절대 반대합니다. 하늘이 여덟 조각이 나더라도 저는 합병 반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오늘 화요일도 힘내주시고요.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힘내시라고 선물 준비해온 거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010-3178706번으로 네, 무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9월 달에 무상증자 들어가요. 무상증자 1대 9. 한 주만 사도 9개를 주는 거예요. 네, 요거 9월달에 발표했습니다. 네, 무상이라고 주식콜센터에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에게 이 무상증자 관련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식콜센터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100만 원으로 네, 5개월 만에 3,2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우, 죄송합니다. 1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 원 만들기 무료 텔레그램 제가 무료로 네,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가족방 네. 평생 무료. 네. 10원 하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2개에서 3개를 매일매일 추천드려요. 하루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하십니다.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하고요. 투자금 100만 원으로 시작할 거예요. 100만 원그 이상 필요 없어요. 그 이상도 필요 없어요. 100만 원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1개월 차에 1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2개월 차 200만 원으로 400만 원 만들어 드릴 거고, 3개월 차 400만 원으로 800만 원, 4개월 차에 800만 원으로 1,600만 원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5개월 차에는 1,600만 원으로 3,200만 원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6개월 차부터는 다달이 3,200만 원씩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010 네, 41728706번으로 숫자 1번. 자, 100만 원에 1번입니다. 1번 숫자 보내 주시고요. 자, 무상이라고 같이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1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 원 만들기 초대해 드릴 거고요. 자, 무상증자 이 선물도 제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꼭 무상증자 선물 받아가시고요. 1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 원 만들기 저랑 같이 해봐요. 네. 숫자 1번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랍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궁금한 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주식 콜센터에게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 문의 주세요. 문의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는데 제가 밤늦게라도 다 답장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지금이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 주식 콜센터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분명히 상승합니다. 네, 상승하니까 우리 주주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